마늘의 효능을 배가시킨 흑마늘처럼 산소유를 흑산소유로 만들어 이를 첨가한 수제 맥주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산소유의 고장 의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정동원 기자입니다. 산소유와 물을 1대1로 섞어 저온 숙성한 뒤 70도 정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40일 동안 고온 숙성을 하면 흑산소유가 됩니다. 흑산소유는 신맛과 떫은 맛을 줄이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깨 먹을 수 있으며 항산화 물질이 증가하는 건강식품입니다. 이 흑산수유를 맥주에 섞어 만든 수제 맥주가 지난 주말 대구 야구장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. 맥주의 시원한 맛과 흑산수유의 시고 떫은 맛이 어우러져 기존 맥주보다 자극적입니다. 흑산수유 수제 맥주는 산자부의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정부와 의성군, 경운대, 대구의 한 맥주 회사가 함께 제조에 참여했습니다. 당초엔 일반 산수유가 원료였지만 부드러운 흑산수유로 바꾸자 반응이 좋아져 곧 등록 절차를 끝내고 출시합니다. 흑산수유 수제 맥주가 중국산과 가격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의성군으로서는 의성을 알릴 수 있는 부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마늘소와 융합돼서 생산과 또 판매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너지 효과가. 의성의 흑마늘 제조업체는 10여 개, 연간 487톤, 22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흑산수유가 흑마늘의 뒤를 이을 효자 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